시끄럽거든. 경찰서까지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하자. 아 이거 꺼내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좀. 아 나가요. 자,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저거. 님 싸가지 있어서 여기까지 끌려나 보지. 너 때문에 여기 왔잖아 지금. 너 때문에 때문이지. 조용히 해라. 아, 그만해 좀. 아 저 새끼가 자꾸 시비를 하잖아. 이걸 그냥 아,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. 거기 앉아요. 앉아. 차 한잔 이럴까? 저것들한테 차는 무슨 놈의 차? 가서 보고서나 써! 구경차! 저 뭐야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쟤네가 삼각관계인데 아주군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. 뭐? 저 여자가? 얼굴도 별론 것 같은데 두 놈이나 꼬셨어? 아니요 아니요 저기 저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 양다리를 걸쳤답니다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저 남자 둘이는 개이고 저기 저 여자 저 목적 보이십니까? 이거 깎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던데. 아이씨 트랜스젠더란 말이지. 저 남자 새끼가 저 하고 있는 꼴 하지 마라 저거. 참 세상 말세다 말세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아이고 들어가지. 네.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애랑 사귈 수 있었어? 그만해라. 너 같은 놈보다 훨씬 나으니까. 뭐 놈? 뭐가 놈이야? 왜? 뭐 잘못됐냐? 놈한테 놈이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거야? 얘가 널 만난 이유를 알겠네, 유치한 놈. 어, 유치? 유치? 아, 조용히 좀! 구경사, 저 판에 소독 좀 해주지? 예. 신순경, 이거 좀 해봐. 아, 저 이거 해야 하는데요. 아이, 그거 참 말 많네. 이거 하고 해도 충분해, 임마. 그 다치신 팔 올려보세요. 위로 잘 보이게 돌려봐야죠. 따가워요. 자기야, 내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지?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. 저래 굳이 매달리면 뭐라도 바뀌나? 뭐 이 새끼야? 죽을래! 그래 죽여봐라 죽여봐! 그래 죽여봐. 오늘 제사상 한번 차려보자 이 새끼야! 제사상 쳐봐라 쳐봐! 야 너 한마디만 더 해라 쳐 죽여버리기 전에! 한마디만 쳐라고 치지 못하는 게 마르잖아. 이게 진짜야! 그렇소. 느껴봐. 아이고 가만히들 계세요 좀. 따라와! 제가 시장바닥인 줄 알아요. 치고 왜 또 쳐라 경찰서 아니까 무섭나? 너야말로 무섭지 왜 쫄이냐? 아 참 저 지나가는 개가다 웃겠다 저 새끼야 쫓아. 아 너 진짜 자기야 나 진짜 화났어 못 참겠어. 지랄하고 있네 너 이 새끼야. 이 미친 새끼가 오늘 다 죽게 조용히 안 해? 신수경 쟤네들 진술 써놨으라고 그래. 야 그리고 너 기생오라비 너 일로 와봐. 와 능력자네. 남자를 둘이나 꼬셔? 이거 완전 물건이네 물건이야.
여자도 못하는 일을 네가 다 하네. 그러니까 본인이 때린 건 맞네요. 네. 그리고 두 대 맞았다는 거죠? 네. 아, 이것 좀 보세요. 얼마나 힘이 장사든지. 뭐? 어디서 처맞고 와가지고 내가 때리긴 뭘 때려. 주먹질은 네가 더 잘하지. 아까처럼 쳐봐라. 웃기고 있네. 여전히 힘은 장사시드만. 야, 이거 안 보이냐? 내 팔뚝에 네 손톱 자국 이거 안 보여? 내 손톱 같은 소리 안 해. 네 더러운 팔뚝 안 만진다. 야야야, 조용 조용. 팀장님, 소장님 오셨습니다. 예, 총, 성! 승격, 신, 호, 주, 그래. 수가 많습니다. 수가 많아요. 예, 수고 많습니다. 검은주, 이상 없습니다. 그래. 수가 많습니다. 아이고, 아가씨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. 금방금방, 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자, 우리 박 팀장을 비롯해서 구경사, 신순경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은 사건 해결에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. 어이, 신순경. 예. 차 한잔 내드려야지. 예, 알겠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다양성을 존중해야지. 다양성을. 커피에 과자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? 이야, 역시 시장님이십니다. 인권, 수호, 공감, 경찰. 역시 우리 직원들입니다. 지명하는 개가 다 웃겠네, 진짜. 박 팀장, 오늘 사건 잘 해결해 주실 거예요. 그 전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. 총수! 계속 근무하겠습니다. 아, 그러고 우리 박 팀장, 도짜니 오늘 여기 황무새끼 세 명이 말씀을 부린다면서요. 참 별난 세상 아닙니까? 여기 민원분들 놀라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오. 지자스. 네, 지구대입니다. 네, 목격자요. 네. 네. 팀장님, 목격자 오신답니다. 야, 너네들은 진술서 계속 쓰고 넌 다시 앉아봐. 하든지 여기나 마주 하자. 근데 너네 부모님은 뭐라 안 하시죠? 물어볼 것도 없지.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타시겠냐, 불효자 친구야. 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? 군대는 갔다 왔어? 아, 군대는 좋았겠네. 매일 남자들이랑 동침하냐. 어이, 너는 군대 갔다 왔어? 아, 갔다 왔을 거 아냐. 갔다 왔지? 네. 오, 뭘로 갔다 왔어? 포병. 아, 포병! 어이, 신승경! 맞습니까? 끝! 발사, 둘, 셋! 슈! 끝! 이야, 포가
포가 40kg가 넘는다는데 굉장하네. 남자는 역시 포병이지. 저기요! 화장실이 어디예요? 팀장님, 목격자 오셨습니다. 어, 그래. 여기로 오셔. 차 한 대 내오고. 아이고, 아가씨.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.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. 이 예쁜 아가씨가 많이 놀라셨죠? 하여간 저런 것들 때문에 문제입니다, 문제. 이 야밤에 무슨 행태입니까, 형태가? 아이, 드세요, 드세요. 마셔가면서 천천히 하면 되죠. 아무튼 저런 별난 것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쟤네 전부 다 호모인가 아시죠? 참,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러고 산다니까. 응? 자랑도 아닌데 좀 조용히 할 것이지. 참, 요즘 세상이 아무리 관대해졌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지?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.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. 저건 여자와 같이 보이려고 돈 쓰는 거잖아요. 안 그래요? 저건 돈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붓는 거잖아요. 이게 말이 됩니까, 이게? 어디 불편하신데라도... 정말 너무 힘들어요.